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올해 초에 이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에 가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감염자가 급증했던 김에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김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성효 씨는 지난 26일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난 후부터입니다. 확진자가 아니라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하루 만에 매출은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아니다고 해도 손님들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다들. 아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러 갔었어요. 정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 말합니다. 이번 일로 15년째 운영해온 음식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또 소독하고 오신 분들 다 체크하고 하는데 지금 손님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집에 타격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직원들도 저희는 다 월급제로 다 직원들이 많거든요. 저희 집에 7명인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고사할 수도 있다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주점 등을 포함해 고위험 밀집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황. 올 초 최악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재확산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사후 약방문 시 관리가 아닌 사전 방역 시스템 등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상점이란 인식을 주기 위해선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마련해요. 코로나를 이기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모릅니다.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다음 그 교육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선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경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과 예산은 바닥난 상태입니다. 경남 소상공인들은 다른 예산의 용도를 전환해서라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내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2만여 개,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지역 경제의 밑바탕을 바치고 있는 이들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고3 수험생들의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25일을 기준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100일. 역시 고3 당사자들에겐 흘러간 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올해는 1월 때부터 고3이 되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착착 짜놨는데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엄청난 방해 요소가 작용하면서 고3이라면 지내야 될 당연한 과정들이 전부 좀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0일이란 게 솔직히 잘 안 믿겨요. 코로나19로 유례없던 원격 수업과 늦어진 등교 수업에 학습 리듬을 찾는 것부터 힘들었다는 수험생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입시 전략을 짜보지만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등의 여러 분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3월 초에 계약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으로 다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내신이나 이런 시험을 칠 때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그때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게다가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19는 더 불안하게 합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집중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감염 위기에 재수라는 변수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마스크 쓰고 가는데 그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좀 쓰고 있어 수업하기도 좀 불편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학원이나 독서실 이용도 제한돼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고3 수험생들. 그리고 공부는 일단 대체로 독서실에서 하고 학원이 폐쇄가 돼서 그냥 혼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3 수험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서로를 응원합니다. 고3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예정대로라면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초반 젊은 사람들이 감염되면 감기처럼 앓고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아 코로나19를 겪고 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범하고 단란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미각하고 후각 상실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폐 쪽으로 균이 너무 많이 침투해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그래서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음성이 나왔다가 아 이제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원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양성이 나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좌절이거든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뇌 손상이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냈거든요. 시력 저하하고 근손실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고 피로도가 좀 심하거든요. 사람들 대인기피증도 생기니까 사람 있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아무래도 정상적인 생활이 아예 안 돼요. 부정맥이라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쿡쿡쿡 뛰는 거 있잖아요. 벌렁벌렁 예. 뛰는 거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뭐 심적으로 그런 생각하거나 하면은 숨도 좀 가빠지고 호흡도 약간 가빠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불안하고 뭐 퇴원해서 지금까지 그냥 화장실 딸리는 안방 제 방에서 뭐 이런 거 가재 도구 놓고 놓고 즉석식품으로 지금도 격리해요. 지금도 격리 중에 그냥 뭐 병원에 있는 만도 못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계속 즉석식품으로 방 밖에 밥 한 발짝도 나오는 거를 굉장히 예민해해요. 확진된 환자였던 입장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사실 뭐 아들놈 잠깐 거실 나가갖고 마주칠 일이 생겼는데 잠깐 절 보더니 움찔하더니 이렇게 마주쳐 걸어가는데 몸을 살짝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고 좀 비참하고. 심리적 불안장애는 대부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단순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후유증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그 후에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후유증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확진자 부부가 보건소 직원 주변에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0대 부부가 검사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기도 한 이 부부는 지난 15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위해 해당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주변에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여직원 둘이었었는데 포옹을 하고 이제 너희들도 나하고 접촉했으니 접촉자가 됐고 너희들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부부는 결국 검사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식용색소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을 뱉자 초록색 침방울에 마치 분무기로 뿌린 듯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갑니다. 단 한 번 침을 뱉었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정도입니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전염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의로 침을 뱉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침을 뱉었다면 자칫 감염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넓게 전파될 수 있다며 침 뱉는 행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침을 뱉으면 비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 주변으로도 작은 에어로졸에 의해서 주변의 분들의 공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창 구치소 문제로 거창 지역이 또 시끄럽습니다. 6년간의 긴 갈등을 끝으로 구치소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이번에는 구치소 논란과 해결 과정을 담은 백서 편찬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6년간의 갈등을 마무리한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 예정 부진의 건립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주민투표까지 거친 끝에 원안인 현재 장소에 구치소를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해소되는 듯 보였던 지역 갈등. 이번엔 거창군이 추진한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 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성급하게 백서를 편찬하면 또다시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서라 하면 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편찬한 게 상례인데 아직 교도소에 토목공사하고 있는데 편찬 기간이 지나치게 짧습니다. 6, 7년에 걸친 방대한 자료를 두 달 만에 물을 수 있는가도 의문이거든요. 결국은 거창군의 업적 장애 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백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거창구치소 백서 편찬 사업은 지난 6년간의 갈등과 해소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추진됩니다. 거창구는 지난달 군의원과 민관협의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된 백서 편찬 위원회를 출범하고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집필과 발간을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거창구는 27일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뒤늦게 백서 편찬에 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수집 방향을 어떻게 할 거면 누가 할 거면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면 뭐 그런 것들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오늘 논의해보자 해서 모였는데 오해가 있기도 하고 민주주의 뭐 차원에서 볼 때는 숙의할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거창구치소 문제. 지역 내 또다시 일고 있는 잡음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를 동반한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를 강타했던 역대 대형 태풍과 피해, 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당시 강원도 강릉의 강수량은 870mm로 기상 관측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진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6m가 넘는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5조 1천억여 원.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뒤를 이어 2003년에는 태풍 매미가 4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혔고 태풍 올가도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강풍으로 큰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수많은 건물의 간판이 날아갔으며 엄청난 파도와 해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로만 보면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태풍은 1959년의 사라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849명에 이르렀습니다. 뒤를 이어 1970년대 태풍 베티가 510명, 1987년 태풍 셀마가 345명, 2000년대 태풍 루사로 24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태풍의 세력이 꺾이지 않은 채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까지 접근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접근하는 태풍의 발생 빈도수가 높아졌고요. 단시간에 많은 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당 50mm 이상 내린 일수가 뭐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태풍의 위력.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가 지역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으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부과됩니다. 해제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지난 26일 오전 밀양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관련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양시는 공무원 확진자가 이틀 동안 농업기술센터에 출근했던 만큼 농업기술센터 근무자와 센터 방문자 등 212명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밀접 접촉자인 농업지원과 구내식당 이용자 일부만 2주 동안 자가 격리되고 밀양 농업기술센터는 28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8시 27분쯤 발생한 불로 선박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중이던 41살 A씨가 숨지고 40살 B씨가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하다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27일 시청에서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지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예배 전환은 물론 모든 집회와 행사,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비상이라며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의 지혜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종교계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허성군 김해시장이 산하기관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김해시청이 일시 폐쇄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허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정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확진으로 비롯된 시청 폐쇄 사태를 철저히 파악해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 공직자들의 집단 골프 모임을 금지하고 허위 동선 유포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을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26일 오후 시 본청과 의회, 김해 도시개발공사를 폐쇄했다 방역을 거쳐 27일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